이번에 할 게임은 풍선 타워 디펜스라는 게임이고요. 다운 받아야 되나? 이거는 이제 원래 6,100원짜리 게임인데 이벤트로 무료 배포를 해서 무료로 받았습니다. 빨리 될것 같네요. 풍선 타워 디펜스 하면 이제 옛날에 플래시 게임으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바로 시작이 되네요. 이게 6탄이나 나온지 아직까지 나오는지도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재밌어 보이죠? 원숭이 대 풍선 웅장한 대모험입니다. 옛날 생각하면은 약간 이제 톡톡하면서 풍선 터지는 소리 났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 그 옛날 버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해보도록 하죠. 되게 원숭이가 다양해요. 바늘로 풍선 터뜨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풍선이 뭐 무기로 터뜨릴 만큼 강해졌나? 풍선 타운을 장악했어요. 풍선이 타운을 장악했어요. 되찾기. 되게 단순화가 돼 있어요. 좋아요. 풍선이 통과하는 걸 막으세요. 얘가 제일 싸군요. 그래, 다트로 막 풍선 터뜨리고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 마리 더 배치한 다음에 플레이하도록 하세요. 맵이 되게 알차게 회전돼 있네.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군요. 여기다 할래. 같이 하라 그래. 퀸시, 부메랑, 폭탄 슈터, 얼음 원숭이, 압정 슈터. 이건 원숭이 아니잖아. 잠깐만요. 아, 됐다. 이렇게 터트렸던 걸, 야, 이렇게 하면 두개 터지는구나. 부메랑, 사수, 저격, 잠수함, 해적. 되게 많아. 엄청 많은데? 간단하죠. 이제 플레이를 터치해서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세요. 아, 이렇게 하면 두 배속도 되는군요. 두 배속으로 해야겠죠? 이건 왠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쭉쭉 하겠어. 터트리면 원숭이들 경험치를 얻습니다. 여기다가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때릴 것 같은데? 경험치를 얻어? 아, 경험치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네. 야, 이런 기능도 있군요. 야, 공격 패턴도 정할 수가 있어. 충분히 경험치 쌓았네요. 이게 이제 55가 쌓였다는 거죠? 그런 거겠죠? 얘군 다 잡았어. 장거리 다트, 빠른 사격. 나 이거 업글은 좀더센거 할래요? 약간 불편하다 뭔가. 원숭이가 따라오는 게. 여기다가 할래. 잡아. 되게 복잡하네. 세 가지 종류의 다섯 가지 업그레이드 레이드가 있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를 잠금 해제하세요. 빠른 사격, 정확한 사격. 정확한 사격은 뭐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걸로 풍선을 터뜨려? 슈퍼 원숭이의 팬클럽. 맞아, 기억난다. 슈퍼 원숭이라고 슈퍼맨 같이 생긴 원숭이가 있거든요. 그 녀석이 제일 셌던 걸로 기억하는데 걔 팬이라는 뜻인가 보네요. 장거리. 근데 내 경험치가 안 보여. 금액이랑 경험치 같이 지불하는 거 아니야? 아, 일단 넘겨봐. 이걸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 같고 이걸로 하고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들어가면 총점이 나오는 거 같거든요. 이렇게. 일단 해봐요. 다음 라운드.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돼 지금? 아, 무조건 해야 되나 봐. 하자. 배치된 원숭이에게 전부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네. 종류가 전부 업그레이드 되는 거네. 아, 이렇게? 아, 참나 이거 웃기네. 여기서 금액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구나. 이 원숭이 선에서 정리. 경험치 그럼 공유되는 거야, 얘랑 얘랑? 통합이 돼서
잠깐만 정산이 되는 건가? 어 그렇네 통합이 되네? 이걸 내가 어떻게 하라 그러면은? 아 잠깐만 아 뭐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뭐야 그냥 킬수인가 이거는? 그럼 저 경험치는 뭐야? 아 이거 잠깐 일단은 잠깐만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라운드 깰 때마다 타워 XP를 줘? 그 어디 써 있는데? 난 안 보이는데? 돈밖에 안 보여. 타워 XP가 따로 있는 거야? 지금 받고 있는 게 50이라는 거죠? 그쵸? 아, 이게 XP인가 봐. 그래서 일단은 진행합시다. 퀸시. 갑자기 의미 모를 녀석이 나왔는데? 여기다 놓자. 대사 좀 보소. 뭐야 얘는? 아 이런 게 있군요. 어 얘는 특이하네.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네요. 20레벨까지 있습니다 무려. 해봐. 레벨업. 내가 이제 사령관 레벨업이 된 거겠죠? 풍선을 향해 위력적인 폭탄을 발사한다. 이걸 주겠다 이거 아니야? 나는 이걸로 할래. 폭탄. 폭탄 생김. 시작. 그냥 하자. 설명 좀 그만 났으면 좋겠어. 하다 보면 어떻게 알게 될 텐데 뭐 어차피. 쭉쭉쭉 데려와. 아,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네. 여기서 왜 퀸시만 이렇게 돼 있냐? 근데 아 그래 내가 액티브로 눌러줘야 돼 그러면은? 아니지? 지가 알아 쓰는 거지? 속사. 경험치나 보자. 65 갖고 있네 지금. 아니네 지금 얘네가 얻은 경험치가 통합으로 나오는 거네 여기에. 어... 재밌네. 어, 잠깐만 아, 여기까지 해버렸지. 그냥 일단 눌러봅시다. 여기서 금액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많구만. 같이 되는 거야? 경로는 닫혀버렸는데 얘는? 왜? 정확한 사격이랑 이거 해봐. 어, 두 개까지밖에 안 되나 보구나. 특이하구만. 그럴 거면 아예 다 시켜주지. 애매하게 세 개 중 두 개야.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나 원숭이. 원숭이가 제일 네 번째 거 아니야? 원숭이로 할래. 원숭이 싸다. 원숭이 한번 넣어보자. 얘네 쏘는 날이 오긴 하냐 이거? 아 앞선에서 정리. 아이고 맵이 이거 안 움직여지는 거야? 마지막 라운드. 아 거기다 왜 옮겨봐야. 아 이거는 좀 양아치네. 이거 못 쏘는 지점까지 나오네요. 어디 여기 쏠 수 있네. 신기하네. 부메랑도 이런 식이야. 근데 얘만 특이하다. 어 얘만 이런 식으로 업글대. 얘는 순수하게 돈으로 업글대네요. 겸치도 관계없는 거죠. 어 겸치 난 그냥 아예 없어. 3레벨 스킬 해방되고 영웅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 봐. 어, 얘만 레벨 있잖아. 계속하기. 나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웅이네. 신규 영웅 뭐냐? 점점 갈수록 이상하게 변하냐? 아 얘가 다쳐서 지나간 거야? 사이버 퀸시야? 그럼 어차피 퀸시밖에 없는 거야 영웅은? 얘는 뭔데? 14레벨에 해제돼. 얘는 이름이 뭐야?
그웬돌린, 블루 처리한다. 스트라이커 존스. 나 얘가 마음에 드는데? 아, 여기 위에 이름 써있군요. 오빈 그린풋. 오. 나 얘가 좀 멋있게 생겼는데? 힘은 뭐야? 15초 동안 모든 타공 속도가 두 배가 됩니다. 뭔지 모르니까 거르겠어.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 뭐. 어차피 이거 많이 할 것 같고. 야, 요즘 모바일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별무소만 하고 이걸 계속 하는 걸로 하죠. 원숭이의 지식 포인트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만. 잠깐만, 근데 이거 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아, 또 뭐라고? 이 아이디는 등록 안 돼 있는 아이디지롱. 중국 게임용 아이디이기 때문에. 풍선 디펜스를 못 믿었어 나는. 난 저런 불명한 게임들은 그 짱깨몬 알죠? 그 아이디를 하기 때문에. 캐시 투어. 원숭이 업글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아, 이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네. 전부 이어지는 거네. 그 게임마다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게임 업그레이드는 타워만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 뭐 스테이지가 좀 이상하게 돼 있네요. 여기서부터 깨면 되는 건가? 아, 보상 이렇게 주는구나. 어려운 거 할래나. 80라운드를 깨야 된다고? 별게 다 있네. 이건 뭐야? 계속 해서 하면 되는 건가 그냥? 시작하도록 하죠. 그러고 보니까 난 사실 아, 나 이거 경험치 매겨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냥 어차피 도도를 레벨업하는 애잖아. 나는 게임하면서 추가로 가금한 건 없는 것 같다. 살 때만 가금하고. 아이고, 저 귀엽게 쏘는구만. 빨리 쏴봐. 어려운 무료에서 80라운드나 있어. 무슨 게임이. 이거 다 깨고 진행하도록 하죠. 뭐 이런 것도 가끔 잔잔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내가 레벨업 하면은, 아, 뭐야, 시작이 안 돼. 이건 뭐야? 아, 이게 힘이야? 안 써. 이걸로 해야지 진정한 실력 게임이지. 열심히 뚫어라. 저거 한 바퀴 도는 게 부메랑이 좀 잘 싸우지 않을까? 이렇게 막 돌려서 싸우는 거. 그리고 하나 업글 하자. 아마 얘가 좀 잘 쏘지 않을까요? 장거리 다투도 있고. 너는 아무래도 장거리를 해야겠지? 부메랑 원숭이 경험치 많이 모은 것 같은데? 부메랑이 아니라 다트. 그치, 엄청 많죠? 빠른 게 낫겠죠? 빨리 때려봐. 삼중 공격. 정확한 사용은 잘 모르겠어. 너무 약간 뭔가 이름이 붕 떠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사격이라는 게 속도 증가가 제일 비싸. 속도 증가로 하자. 매우 빠른 사격 레벨업. 다음 게 뭐죠? 얼음 원숭이구나. 얼음 해제. 그럼
얼음 이거 이거 순위네. 아 얘는 없네. 아 군인 건 없네. 아, 전심 쏘라고. 이거 가체도 늘어나는 거 맞지? 잠깐만요. 그렇네. 빠른 거랑 범위랑 같이 늘어나네. 좋네. 어 세다. 근데 머리띠하고 잠깐만 머리띠하고 팔띠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업그레이드했으니까. 어 같이 했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야? 아 이건 꼬리야? 아, 귀엽게 잘 만들었구만. 쭉쭉 나 얘도 하나 할래. 어, 얘 되게 짧아 범위.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로 와봐. 얘는 근접인가 보죠? 어 근데 원숭이들이 좀 도트가 튀어나와 있어서 약간 라인이 안 보인다. 야 이 옛날 게임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뭐가 제일 비싸? 어, 나 그냥 일단은 속도에 몰빵하겠습니다. 나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정확도가 필요한 거야? 생긴 거 멋있긴 하네. 근데 범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표를 생각하면은 범위가 제일 싸. 신기한 게 어, 범위가 제일 싸고 정확한 게 제일 비싸네. 너는? 얘는 속도가 제일 비싸잖아. 너는 얘는 똑같네? 레벨업. 아, 좀 해제할 수 있는 거 한도가 있네. 네, 불러와. 얘는 다 똑같네? 오, 야 잠깐만! 어쭈? 제가 화는데 너무 놀려두면 안되겠어. 좀 옆 좀 예쁘게 깔끔하게 안되냐? 불편하게 꼭 이렇게 옆으로 살짝 밀려있어야 되냐? 뭐야 2초마다 재생하는 풍선이라고 그랬죠 방금. 이러고 뭐 읽어냈다 내가. 아직 부족하네. 3중 공격. 3중 공격은 해보고 싶어. 뭔가 궁금해. 야 얼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얼음이 비빌 구석이냐 얘가? 어 이건 불쾌한 골짜기 풍선인가? 아 잠깐만. 아 개치사에 딱 기다려봐. 일단은 3중 먼저야. 어 내 생각에 3중 먼저야. 업글. 그리고 어 역시 대장님이 막아주셔야죠 마지막은. 퀸시 오시고요. 분홍이 두 개 들어있습니다. 폭발의 면역입니다. 아 면역도 있어? 아, 치산 놈들. 아 돈으로 경험치를 올릴 수가 있구나. 그럼 지금은 그냥 깨면은 경험치가 올라가는 거야? 아닌가? 모르겠다. 내가 예전에 올려놔서 그런 건가? 글로사수. 글로사수는 뭐야? 아 느려지게 하는 걸 발사하는구나. 얼음 효과의 면역이야? 야 그러면은 그냥 깡들 놓는 게 제일 센 거 아니야? 와 9500 뭐야? 슈퍼 원숭이 팬클럽 열심히 해봐. 어. 내 생각에 빠른 사격 업그레이드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어, 너무 싸고 좋아. 레벨업? 야, 겸치 알아서 받아먹는군요. 감지 능력이 없으면? 강력한 시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 시력도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겠지 아마. 아 야, 플라즈마 효과 어쩌고저쩌고 떴는데 너무 금방 사라지는 거 아니냐? 아 이거 아닌데? 강력한 시력은 뭐야 그러면은? 일단 걸러. 5레벨 해제해두자. 어 니가 감지해서 죽이면 되잖아 뭐. 5레벨이면은 보인다 그러니까. 글로도 쏘자. 어, 느리게 만들어줘.
뭔가 많이 한꺼번에 풀린 것 같다. 한 게임에서. 아, 상위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군요. 오, 다 뽑을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너무 좋은 거를 미리 못 뽑게 막아놨나봐. 380원짜리 색깔이 약간 다르죠? 범위 얼마나 돼? 범위가 왜 이러냐? 잠깐만. 아, 화면이 어디에 있던 원거리로 쓰면 명중하면 풍선 두 개를 터뜨린다. 오, 매력 터지네. 진짜 여기서도 쏠 수 있어. 그러면은 구석에다 놔보자. 와, 개 신박하네. 야, 너희가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나 이런 건 처음 본다. 디펜스 게임 하면서 이렇게 범위 넓은 건 마음에 드는데. 아, 이건 또 폭탄용이야? 와, 잠깐만. 없어, 나 폭탄 없어! 없어, 야! 없어, 나! 가브리오! 독한 놈들. 재시작! 아, 어떻게 하는지 대충 이해했어, 게임. 재밌다. 나 마음에 드는데? 게임 재밌구만. 여기다 배치할까? 너 범위 늘어나면서 다 에어 싸지 않을까? 여기다 배치하자, 그럼. 불러와. 혼자 다 잡을 수 있지? 독직하자, 경험치. 오, 세구만. 레벨 몇이야? 1. 쓰레기네? 라운드가 3라운드부터 시작을 하냐, 뭔 놈의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을 건 있어야겠지? 이런 애들? 업그레이드한 거 다 유지되는 건 너무 좋아. 일단은 강화 해두자. 먹고 살아야지. 3중까지 있어야 될 것 같아. 야, 비싸다 3중. 근데 3중은 진짜 효율 좋은 것 같은걸? 이것까지 하고 폭탄 한번 넣어보자. 얼마나 효율 나오나 궁금하네요. 일단 얘는 난 슈퍼까지 갖고 싶기 때문에 미리 경험치 좀 매겨두고. 경험치 매겨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아, 장거리다 진짜 범위 넓어지네. 닿겠는데 위까지? 야, 엄청 세. 혼자 다 잡어. 야, 너가 먹어야 되는데. 5레벨은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다 에어 쐈어 이거. 여기다 둔 게 좀 손해인 것 같아. 여기다 뒀으면 양쪽 다 됐을 텐데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했으면. 아깝네 좀. 더 빨리 안 오나? 이번에는 폭탄을 하겠습니다. 여기다 배치하죠. 아, 폭탄 너무 비싼데 근데? 아까 20라운드쯤에서 나왔죠? 열심히 해봅시다. 믿음이 부족하긴 했어. 큰 폭탄, 재장전 속도, 추가 사정거리. 재장전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미사일 발사대로 되네? 갑자기 너무 간 거 아니냐, 미사일까지는? 너 레벨은 못해서 어떻게 해? 알아서 받아 먹을 수 있지? 이거 뭐야, 그럼? 아, 이게 속사야? 아, 그랬어? 근데 말차다? 원래 이제 디펜스 게임이 이렇게 좋은 맵이 안 나오잖아요. 나중 가면은 이제 맵이 너 오히려 막기 불편해지게 나오고, 단순화되면서 막 검이 막 맵에서 막 방해되는 거 하나씩 생기고. 다음 뭐야? 이거야? 아무나 해. 엄청 뒤에 있는 걸로 했네. 몰라. 가자. 가능?
아, 애매하게 부족하네. 그러면은 나얘 할래. 마음에 들어 얘. 바짝바짝 붙여. 손 되는데 왜안 나오냐? 얘는 사정거리가 없을 거 아니야. 고속사격 야간 투시경 풀메탈 재킷. 보자 좀, 여기 뭐야? 얘는 사거리가 무한이니까. 파편탄. 아, 여러 마리 맞추는 거구나. 아, 이거는 아마 파워 아닐까? 파워? 이거 두개 할래. 나는 이게 좀내 취향에 맞네. 파편탄 야간투시. 모자 색깔 바뀌어서 같이 적용이 안 되나 봐. 불러와봐. 뭐 금방 잡는다 되게. 미사일 가자. 한때는 되게 이제 다할 거니 그냥 아무거나 하죠. 약간 이제 무료 게임용 아이디, 프리미어 게임용 아이디로 구분해놨는데, 나 이제 그냥 별모소 적당히 해야겠어. 너무 할게 없어. 원래는 내가 이제 무료 게임에서 소개 위주로 했거든요. 어차피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이 위주로 보기 때문에 유료 게임 해도 조회수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댓글로 왜 유료 게임 했냐고 하기도 하고. 되게 웃기는 게 주말에 이제 스팀 게임 내가 하면은 이제 복돌이로 받아서 했는데 그 얘기하는 초등학생 애들이 있어요. 근데 모바일 게임은 또 복돌이가 없나 봐. 해적판 있다 그러는 것 같긴 하던데. 아, 드디어 깰수 있다. 마의 구간 돌파했죠? 너 아직 안 되지? 야, 벌써 8, 7천까지 모았어? 어서마다야. 도우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업그레. 레벨업. 잠깐 먹골 좀 하자. 너무 이제 양산형 게임이 많아서 얼떨결에 프리미어 게임 하긴 하는데, 솔직히 모바일 게임 싸기는 싼데 약간 길게 붙잡고 갈 만한 그 재미는 없다. 안녕하세요, 난 역시 스팀 게임파야. 스팀 게임이 훨씬 재밌는 것 같아. 모바일 게임 퀄리티 아무리 좋아도 스팀 게임은 못한 것 같아.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좀 아깝네요. 뭐야 이거는? 야, 이러다가 나중 가면은 모르겠어. 어떤 풍선이 어떤 능력인지도 모르고 잡겠어. 이제 슬슬 되냐? 둘다 업그레이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야간 투시경은 뭐 쓸데가 있는가? 갑자기 밤이 되나? 이거 얼음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이거 글루건을 할까? 아, 좀 고민되는구만. 헬기 조종사. 아, 너무 많아서 다 써보지도 못하겠다. 이거 다 80라운드니까 언젠가 쓰게 되겠지? 여기다 배치하죠. 방금 뭐 경고 뜨지 않았나요? 야, 뭐 저렇게 쉽게 사라져? 나 오케이 누르지도 않았는데. 아, 이게 스킬란이구나. 위험한 거 아니냐? 잠깐만. 잠깐만, 타임. 먼 거리 압정. 압정 수 증가. 일단은 범위를 하자, 이거는. 야, 500도 안 됐어?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거는? 이렇게. 혹시 위는 뭐냐, 그럼 파괴력인가? 정확도겠지, 뭐.
미사일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야 미사일도 많이 올라갔네. 상어미사일 됐네? 부메랑, 부메랑도 속도 증가. 부메랑은 안 넣어놨잖아 이번에는. 왔다리. 야 졸라 비싸. 8,000원이야 저 가능하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오반 거 같은데? 레벨 몇이야? 7. 쭉쭉 올라가네요. 근데 얘 하나로는 좀 부족하다. 뭔가 저 깰 수 있냐? 뭔가 미사일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폭발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세라믹 풍선은 점토로 덮여서 뭐 어쩌라고. 저렇게 나오면 어떡해 내가. 아 이게 누른 거 아니었어. 괜히 이상한 데 배치해놨어. 괜찮냐 이거? 에 폭탄 있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와 이거 여기다 배치하면 되겠지. 범위도 좀 올려야겠어. 아 머리에 나오는구나. 귀엽구만. 이 속도가 너무 압도적이다. 속도야 파괴력이야. 속도겠지. 엄청 빠르네. 존재감이 압도적이야. 이거 업글 좀 하자. 야 위티위티한데? 원기 잠수함 새로운 걸 한번 개척을 해야겠어. 보자. 다량의 다트를 발사합니다. 물에 배치해야 됩니다. 물에 배치해야 됩니다. 물도 있군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좀 느리게 만드는 거 하나 넣자. 글루를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얼음 안 통하는 애 있다 그랬으니까 글루는 아직 안 나왔잖아. 안 통하는 인점지. 방금 설명이 또 씹혔는데 뭐 저런 거죠 뭐. 야야 이거 너무 40라운드 위트위트 했어. 살짝 무서웠다. 이거 좀 넣자. 괜찮은데 나는? 여기다 하나 넣자. 저기다 넣는 건 좀 오반 것 같고 저기는 아무래도 좀 이런 거 가야겠죠? 너희들이 가야겠다 야. 이제 슬슬 바깥 시켜야 돼. 나 얘는 굳이 이거까지 두 개까지 갈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도 가자. 400원 내놔. 야, 돈 쌓이는 것 봐. 석궁으로 변한다? 다트에서? 나중에 도감으로 한꺼번에 보자. 어떤 풍선이었는지 어차피 볼 것도 없어. 그냥 다 잡아 알아서. 종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알아 잡으니까 뭐. 이 뒤에까지는 폭탄이 필요 없겠지? 어휴 잘 잡는구만 아주 그냥. 잘했어. 얘도 업글 해주자 슬슬. 튀는 탄환. 빨리 잡아봐. 튀는 탄환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잘 잡는다. 이제는 아주 끝내주는구만 아주 그냥. 장갑을 두르고 있어서 터트리기가 더 어렵다. 풍선에 뭔 짓을 한 거야 쟤네들은. 그렇지. 글루 좀 업글 되냐 이제? 아 나름 방울 크기 증가. 글루 담그기. 더 끈적이 더 느려진다. 크기가 낫겠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솔직히. 그냥 없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이기 때문에. 레벨 몇이니? 8. 아까 팔고 있는 거 맞지 쟤?
드디어 오됐네. 이거는 솔직히 압정 뿌리게 해야겠지. 레벨업. 새로운 영웅. 다음 게임에서 사용해 보세요. 이 게임의 모습. 얼음 넣을까? 아, 일단 이거 넣어. 침탄한. 세 보이죠? 야, 못 나오네? 야, 뭐야? 진짜야? 말도 안 돼. 이거 하나 했다고? 야, 이거 성능 좋구만. 이거 뭐야? PC 당한 풍선이야? 어떠마구만. 상의가 좋긴 한가 봐. 엄청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느낌이? 어우야, 밀어붙이는 게 있구만. 탄력 있어, 탄력 있어. 반자동 하나? 야, 이제는 거의 뭐. 풍선 터트리는 머신이구만. 저 거리에서 반자동으로 쏜단 말이야? 올려 올려 올려. 얘네 올리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은 것 같은데? 효율도 좋아. 심지어 성능도 좋은데 거리가 무한된 게 너무 좋아. 아, 야, 되냐 그거? 가능하냐? 가능하냐? 아, 이거 미사일 약간 위태위태한데? 이건 다음 끝까지 해도. 와, 이제는 풍선이 좀 억지다. 야, 안에 공기만 차있으면 다 풍선으로 분류하나봐. 어, 새로운 거 나왔다. 마법사로 하죠. 완전 상위 티어인거요? 어, 싼데 엄청? 하나만 해볼까? 얘는 물이랑 공중이니까 공중 하나만 하고 이거 한번 해보자. 아, 이것도 바닥에다 놔야 되는군요. 여기다 놔보자 한번. 오,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신기하네. 이거는? 아, 너무 이거 많이 넣으면 정신 없을 것 같은데. 뭐하냐? 아, 내가 이동시킬 수 있어. 여기다가. 오, 이거는 편하다. 나 이거 좀 별론데? 어. 나른 건 물속에 두 개니까 이거 한번 써보죠. 마법사 원숭이. 어, 범위는 꽤 준수하네요. 유도 뭐 불덩이 강력한 마술. 다 깰 것 같은데 무난하게? 너무 세서 지금? 먹구리 된 거야 이거? 반자동 왜 안 돼? 약간 제한이 있나봐. 업그를 할 수 있는 총점에 제한이 있나보구나. 아, 그러면은 한번 슈퍼 원숭이 해보자. 게임 중간에 렉 걸리면은 니가 알아서 끄래. 상남자식 해결법 좋아요. 어, 슈퍼 원숭이 팬클럽 나왔습니다. 각대에 비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모르겠어. 뭐 관통력이 더 세거나 그러겠지? 닌자 원숭이, 연금술사, 슈퍼 원숭이. 이게 제일 센 거겠지. 드루이드. 가라. 슈퍼 원숭이가 제일 센 게 아니네? 얘는 누구야 그러면은? 박격포는? 지금 뭐야? 고정된 지점에 발사해. 약간 내 취향은 아니네. 나 반자동 한번 해보고 싶은데. 반자동용으로 하나 뽑아보자. 야, 뭐 어떠한 거니? 너 여기 왔냐? 일로 와봐. 그거 쏴 그냥. 반자동을 먼저 하자.
좋아요. 반자동. 오. 근데 이거 네 개 연속으로 맞는 게 더 나은 거 같은데 약간 더. 그리고 큰 차이는 없는 거 같고. 아 거슬린다. 그 빼버리자. 아이씨. 거슬린 애보다 알아다니고 있어. 뭐 업글 할거 업글 해줘야 될거 같은데 부메랑도 하나 넣어야 되나? 어 부메랑이랑 저기 넣어서 업글 해주자. 미리 좀 업글 해놔야 될거 같아. 폭탄도 업글 해야 될거 같은데? 폭탄 아직도 만개 안됐냐? 어우 이거 낸게 은근 좋아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어 다행이죠. 못 뜨는 줄 알았어. 슈퍼 원숭이 수백 개의 다트를 던진대. 어 졸라 비싸. 너는 강화된 냉각으로 가자. 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극한의 파워충으로 간다. 모자 쓰니까 귀엽구만. 뭐야 저건. 너도 업그레이드 7000. 어, 이거 기다리자. 야야야 이거 좀 이거 좀 밑에 됐어. 아 냉기 좋다. 냉기 넣자. 얘 얘는 넌 이제 되냐 이제? 보자 좀. 화염벽 원숭이 센스 깜빡깜빡 안 터진 군대. 나 이거 할래. 멋있잖아. 강력한 마술. 너무 심하다 이거 좀. 냉기 좋은 거 같다. 냉기로 좀 하자. 어. 뭔가 냉기 좋은 거 같은데? 강화된 냉각. 깊은 냉각. 야, 뭔가 성능 괜찮은 거 같은데? 여기서 넣어. 내가 몰라뵀습니다. 아 물론 냉기 면역인 녀석이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들어갈 만큼은 들어가잖아. 앞쪽 부리가 언제 업글되냐 이거. 왜 이렇게 뭐 잡는 게 없나봐 별로. 겸치 못 먹어. 효율 별로 안 좋나봐. 이렇게 좋은 위치에 두 개 놨는데. 안 되니 여기? 여기 어때? 슈퍼 사정거리 넉백. 슈퍼 원숭이는 해봐야지. 이거 뭐야? 아 스킬 엄청 생겼다 얘. 뭐냐? 뭐 생겼냐? 보자 좀. 퀸시가 머리 이것저것 생겼죠. 이건 뭐야? 10레벨? 30인데 왜 스킬이 3개가 있지? 아 이건 혹시 얘 거구나? X된 듯? 좆된 듯? 아이 존나 심하네 좀. 야 63라운드에서 컷 해버리면 어떡해. 아 심하네 얘네. 아, 약간 빈정 상할 뻔했네. 야, 여기 쏴. 그럼 속식해. 아 짜증나게. 좀 어떤 느낌으로 할지 정했어. 야 그걸 거기서 밀려버리네. 아 이거 슈퍼 원숭이 팬클럽이 약해. 별로 안 좋아. 비싸기만은 비싸고. 굳이 슈퍼 원숭이 안 하려 그랬는데 어쩔 수 없다. 3중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8,000원이나 쓸 필요가 없어. 뭐니? 아직까지는 이거 하나짜리가 더 낫겠죠? 어... 약간 가성비 좋게 꾸려야겠어? 어, 돈이 좀 부족하네. 너무 약간 여유가 넘치지 않나 생각했는데 여유가 넘치는 게 아니라 여유가 넘치는 거 아니어서 어찌됐건 어찌... 필요한 만큼만 딱 올려두고
본전 빼는 걸 여기까지는 막 해야겠지. 어찌 됐건. 잘 잡는다. 아, 다시 레벨업 시켜줘야 돼. 극혐이야. 딱 이것까지 둘 다 올려주고. 강화된 시력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생각에. 올려주긴 하자. 200원인데 뭐. 그리고 저격맨이 되게 좋네. 폭탄을 배치를 더 늘려서 미리 좀 깨놔야겠어. 미리 좀 깨놓고 아까 그 배치에다 여기 하나 추가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야, 언제 또 60라운드까지 가? 게임 빠르긴 한데 좀 역겹네요. 역겹스. 슈퍼원숭이를 못 써봤어. 슈퍼원숭이 2700원 밖에 안 해. 팬클럽은 8000원인데. 일단은 업글 해두자. 실수 눌렀다. 여기 두 개만 잘 살려서 써도 본전 뽑을 것 같아. 쭉쭉 올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는 게 가장 가성비 좋은 것 같고 다른 건 모르겠다. 먼 거리 여기까지. 저격 하나쯤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좋다. 좋아. 바깥 하는데 예쁘다. 깔끔하게 났죠. 2450 아직도 못 찍고 있어. 슬슬 폭탄 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안일하게 하면 안 되지. 폭탄 나야지. 다다음 라운드부터 폭탄이죠? 화평폭탄 추가 사정거리 잘 엮어진 것 같다. 어떻게 이 정도 거리면 깔끔한 것 같은데? 집속탄 발사대. 어떻게 가야 되지? 차이 없겠지 별로? 발사대로 가. 잘 보게는구만. 방금 헛발은 좀 몇 개웠어. 그렇지. 여기서 이제 본가 진가 나오죠. 좋아요. 잘 막아보자고. 글루를 넣느냐 얼리는 걸 넣느냐 약간 고민됐는데 글루 하나 넣자 일단. 그 더 끈적이게. 더 끈적이는 거 필요할 것 같아. 글루는 별로 한 게 없구나. 그렇지. 끈적이게. 끈적이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약간 어차피 얼음은 안 통하는 애도 있으니까. 화력이 더 중요하려나? 당장은? 부메랑 하나. 부메랑은 뭔가 내 취향이 아니야.
부메랑은 나중에 한번 넣어보자. 부메랑 지금 한번 넣어보자. 19레벨 연금술사. 아 부메랑 넣자. 부메랑 언제 이거는 완료시켰냐. 부메랑 어디다가 얼음을 놔야 잘랐을까. 여기다 얼음을 넣는 게 낫나. 여기다 넣고 여기다도 얼음을 넣으면 되지. 그럼 여기다가 부메랑을 두자. 어 여기다가 생체공학 부메랑은 뭐냐? 그런 부메랑도 있냐? 여허 반대쪽 라이크에 닿죠? 아, 윗라인은 뭔가 내 취향이 아니야. 맨 위에 있는 거는 올리는 거 자체가. 자 거르게 돼. 여기다 냉기하자. 깊은 냉각. 폭탄이 더 필요하겠지? 폭탄으로 깰라면은? 딱 여기까지가 예쁜 것 같은데 깔끔하고. 깨트릴 건 빨리 깨줘야지 파괴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구만? 그렇지 빨리 깨줘야지. 그렇지 왜 저렇게 잘 깨냐? 박살을 내버리네. 여기다 글로 여기다 글로 하자. 일단은 약간 이제 박합할 수 있게끔 박합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고. 야 방금 진거 하나도 없어? 인커밍. 가능하냐? 야, 좀 좋은 위치에다가 커트로 막았는데? 저 라인으로 다 마감이 안 되잖아. 앞쪽 뿌리게. 오버드라이브. 붉은색. 그렇지. 강함의 상징이지, 붉은색은. 오, 야, 빠른데 좀? 어, 야 앞전 기계 은근히 꿀빠른 것 같다? 잠깐만 왜 극혈 됐냐? 왜 이렇게 헬게임 됐어 드로이드? 빨리 다른 것도 써보자. 어, 이 아직도 있어? 어, 근데 아무리 봐도 저 슈퍼 원숭이 별론데? 일단 법사 하나 넣어. 법사 넣고 닌자 넣고. 닌자부터 한번 볼까요? 캐모 풍선 공격 가능. 얘는 디버프겠지? 얘는 뭐야 그럼. 공격할 때마다 힘을 방출한다. 너는 여기 있으면 활약 좀 못할 것 같은데? 됐어 그냥 이렇게 해. 시작! 냉기 하나만 더 꽂자. 너 뭐 하고 있는 거 맞냐? 500도 안 돼 아직?
야, 저기 폭탄이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이번에는 좀 조리 있게 잘 가보자. 언제 다 오냐? 이거 얼마야? 재채기는 뭐야? 잠깐만요. 아니야, 제거기 재채기래. 씨, 3,000원밖에 안 해? 야, 팬클럽은 8,000원인데 싸네. 다른 애들도 좀 구경함 좀 하면서 하자. 올라가는 거 한 놈도 없구나. 너 올라갔냐? 얘도 안 됐구만. 하긴 한 명 있는데 올라가면은 좀 그렇지. 이야, 이거 안 좋아. 이거 안 좋아. 필요할 것 같은데? 너한테 투자하는 거 좀 아깝긴 한데 얘한테는. 여기는 내가 손 안 대잖아. 하나만 하자, 하나만.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것 같다. 별로잖아. 아직도 안 됐어, 원숭이 센스? 글루도 하나 넣자. 글루. 글루 위력 증가. 올려. 꼼짝도 못해. 근데 저것만 할 게 아니라 뭔가 힘을 줄 걸 해줘야 되는데 약간 못하는 걸. 수적 표창 방해, 닌자 수련, 탄성 물질 증가, 물약 크기 증가, 드루이드 벌레 가시 아주 보자. 드루이드가 제일 신기하게 생겼어. 아, 뭐 이따위로 뜨면 내가 어떻게 하냐. 뭐가 뭔 성능이 생기는 거냐. 복수의 심장, 분노의 드루이드. 귀엽네. 정글의 축복, 번개고, 법사잖아. 숲속의 정령. 지금이 필요할 것 같아. 이 녀석이 필요하다. 세라미 풍선 떼거지면은 불편할 거다. 와, 이거 좀. 야, 잠깐, 저거 몇 마리한테 이렇게 밀린다고? 아, 야! 아, 오바잖아! 아이씨! 세라믹을 죽여야 되네. 아, 세라믹 저거 잡을만 한 것 같은데. 전에 잡았잖아. 이거 너무 헬인데, 난이도? 나 딱히 한 거 없어, 이번에, 이제. 이제 나 이런 거 쓰지 말자. 그냥 비싼 거 쓰자. 아, 나건 못하네. 별 녀석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법사? 누가 제일 싸냐? 드루이드? 드루이드는 뭔가 강용인 것 같은데. 법사 써야 될 것 같은데. 법사가 약간 다용도인 것 같은데. 잡을 수 있는 거냐? 야, 잘 잡는다, 야. 잘했다, 야. 더 열심히 힘내봐. 그렇지. 원놈이 갈래. 야, 법사지. 좀 더 값지게 간다. 나 저
좀비 풍선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되는 거야 좀비 풍선 하면? 안 터진 군단 암흑의 군주 순수법사 불법사 흑법사 그런 거 아니야? 세 개밖에 안 남았어. 더 이상 이제 깨야 돼. 이제 더 이상 실패하면 그냥 시간 버리는 거야. 지금까지 업그레이드라도 했으니까 내가 약간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간 거지. 더 이상은 안 돼. 아직 그만하고 미사일 해야겠다. 미사일 미리 뿌려놔야지 이거. 아, 그 위치 괜찮았던 것 같은데? 원거리 하나 앞정수 야 효율 안 나오는 거 알고 저렴하게 배치해놨네 앞정 뿌리개 정도가 이제 훨씬 세던데 아까 펼쳤으면 좋겠어 레벨업 새로운 영웅 포병대 사령관 드디어 제가 있으면은 폭탄도 걱정 없겠다 제가 깨줄 거 아니야? 이거 시기상조지? 이거겠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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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스타트 클릭만 60번을 더 해야 돼 야 좋은데 효율 끝내주는데 아주 폭탄 좀 많이 해야겠다 폭탄 좋다 폭발이 안 통하는 게 있던 것 같긴 한데 아 그것 때문에 혹시 못 민 건가? 빨리빨리 넘겨 넘겨 아 이거 왜 있는 거냐 대체 가까운으로 해놓을까 이거는? 원숭이 센스 깜빡깜빡 아 얼마 안 남았네 이건 뭐가 되는 건데? 좀 써있으면 좋겠는데 뭐 안 써있냐? 좀 설명자로 써두면 안 되냐? 이게 뭔데? 뭔... 이게 뭔데? 아 참 이해가 안 되네 불러와 아무래도 나는 슈퍼 원숭이를 한 게 흠이었던 것 같아 슈퍼 원숭이가 바깥 못한 것 같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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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만 쭉 하고 아 근데 아래 라인 커버가 안 쳐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 여기다가 해
얼음 같은 거를 좀 빼고 화력으로 해야겠다. 좀 위주로 타이트하게 가자. 가성비로 간다. 가성비로. 마법은 다 통하겠지? 마법인데 좀 약간 이제 안 통하는 게 있진 않겠지. 알아서 쏘겠지 뭐. 아이씨 몰라. 어, 안 맞으면 뭐 뒤지는 거지 뭐. 별 수 있나. 깜빡깜빡. 와, 저건 완전 피부색도 변하네. 아니 뭐 어떻게 변하는 건지 좀 써놓으면 안 되나? 나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냐? 아, 이거구나. 영구적으로 드러난다. 어, 저렇게 되는군요. 나 너무 알못이었어. 안 보이는 거 드러난대.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언제 업글 되냐? 나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약간 이제 뭐 상성이라는 게 있긴 해도 괜찮지 않나? 닌자는 내 취향 아니고. 어, 드루이드? 드루이드 한번 해보자. 와. 와. 이거 할래. 좋아 보여. 이거 하면 자동으로 뿌려주는 거야? 어, 그렇네? 와, 개 신기하다. 어, 근데 아, 이게 뒤에다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은. 그렇구만. 재밌는 거 많다. 마음에 드는데? 게임 되게 잘 만들었어. 이거 놓는 거 왜 이렇게 힘드냐? 사거리가 증가합니다. 다섯 개에서 여덟 개를 쏜다. 아, 얼리면 안 터지는구나. 단단한 가시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더 비싸네 이게. 번개고. 나는 위로 갈래. 아래 라인이 더 싼 거 같아. 단단한 가시 두 개씩 더 드린대. 와, 이거 위험하다 슬슬. 법사님이 있어야겠어. 법사님! 잘 합시다, 법사님. 뭐야, 야, 이거 뭐야? 나 여기까지 업그레이드했어? 아, 풍선을 파괴한 종으로 부립니다. 웃기네, 이거. 어, 마지막 보루 다행이다. 저거 있어서. 야, 아, 마지막 보루 별론데? 아, 그냥 천천히 할 걸 그랬나? 아, 야, 너무 이거 재미없어 이제. 나 그만할래. 빨리 이겨줘 이제. 법사가 좀 밥값을 못해. 중간에 1900원이나 하는데 그게 이제 구분하는 거고. 아, 좀 더 좀 필요한데 나는? 화려한 게? 드루이드로 하자. 드루이드가 좋은 거 같다. 드루이드가 그냥 기본 녀석의 상용화인 거 같은데? 알아서 잘 막네. 열심히 막아. 드루이드 업하자. 뭐 좀비 한번 써보고 싶긴 했는데. 아니면은 그 그냥 흑마 자체가 그것보다 다른 게 더 좋은 것 같아. 법
버프 타워도 좋은 것 같은데. 단단한 가시로 가야지. 법사 되는 거예요. 번개 법사. 아, 글씨 이거 안 떴으면 좋겠는데. 거슬려. 다 금방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야, 엄청 세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트 필요 없겠는데? 어. 아, 이거 그냥 얘만 가면 되겠는데. 아, 상해 타워가 좋네. 어, 이거 범위가 엄청나네? 아, 이래 저렇게 쏘는 거구나. 사면발을 쓸 필요가 없네. 얘를 쓰면 되네, 그냥. 여기다가 다 몰빵하자, 드루이드로. 아, 드루이드 좋은데? 내가 알못이었어. 언제 다 나오냐, 이거. 번개의 심장. 이건 스킬이네. 주기적 방출 스킬. 일단 폭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깰 건 깨야 되니까. 여기다 배치. 그렇지. 아예 맵을 다 짜놓고 천천히 올려야겠다. 야, 드루이드 끝내주네. 이거 저분을 내가 못 알아봤구만. 저런 분을. 위대한 분을 말이야. 야, 종류가 이렇게 많을 필요도 없잖아, 이렇게 보면은. 왜 많은 거냐, 대체? 아, 제발요. 제발요! 다행입니다. 한 분이라 들어가셔서. 범위 좀 극혐이다. 범위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파워에서 좀 딸릴 것 같은데 저거? 찌르기 데미지기도 하고. 반면 법사는 모르겠어, 판정 자체를 그냥. 저게 뭐 찌르는 건지. 일단 번개는 마법으로 부려야 될 거 아니야. 번개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네. 아, 1000원은 좀 비싼데, 심하게. 심한걸 저건 좀. 글루를 넣어야 되나? 뭐야, 왜 그래? 드릴은 어차 그냥. 아니면은 아예 이걸 넣어? 안 써본 거? 아, 좀 설명 좀 보면서 하자. 아, 그래? 이거는 턴마다 넣는 걸 거 아니야. 일단은 이걸로 하지. 이게 제일 비싸네. 나무를 납을 금으로.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어, 이걸로 가자. 포인트가 별로 없네. 슬슬.
좋아 좋아. 23. 아 머니 말고 뭔가 줘. 새로운 컨텐츠를 줘 나한테. 슬슬 지겨우니까. 번개를 슬슬 해야겠다. 와, 점점 화살이 아닌데 얘도? 몇이냐 레벨? 7인데도? 점점 인간 아니야 이제 슬슬. 약체화 시키는 거 좀 해둬야 되나? 하나 정도는? 산성이 방어력일 거 아니야? 쇠약의 물력은 뭐냐? 아, 완전 이제 뭐 다용도야? 최상위 애들이 완전 급이 다르긴 하네. 약간 특정 부분에 이제 대응을 해줬던 거에 비하면 최상위 애들은 그냥 복합적으로 제거를 해버려. 덮어놓고 아주 쓸만해. 저기까지 가는 거 오반 것 같아. 번개 하나만 써보자. 아 나무 던지면서 번개 쓰는구나. 야 번개로 강철 폭탄 터트리네? 어 이런 미사일 필요 없지. 어 진작에 이렇게 나오지. 몰라서 못했지. 뭐냐 왜 못 쏘냐? 야 왜 못 쏴? 야! 야! 위장인가? 어 잠깐만 저거 어떻게 밝히더라? 저 위장 누가 밝히더라? 아 잠깐 위장 누가 밝혔지?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위장을 네가 밝혔냐? 얘가 케어 풍선 공격이야? 얘구나. 이리 와봐. 닌자 수련 가자. 닌닌. 닌닌. 야 저거 캐모 못 깨는 거 너무 충격적인데? 닌닌 해야겠는데 진짜. 닌닌. 아 여기 라인을 못 건들면 안 되지 닌닌아. 어 나 개 무서웠다 방금. 진심으로. 어 야 전개 왜 이렇게 세냐? 캐모풍선 못 때리긴 해도 세긴 세다. 야 이 라인은 못 넘는데? 어썸하네. 폭풍의 드루이드 번개구 완전 법사야. 드루이드 아니야. 옷도 이제 털란 법사야 그냥. 아재야. 날려보냅니다. 야. 날려보낼 생각은 없고. 아 케어풍선 왜 이렇게 많아. 아 진짜. 아 잠깐만. 아 다행이다. 약간 그래 제한이 있긴 하네 다행히도. 일로와. 이 라인을 다 살려줘야 돼. 믿고 있어. 나 안 보이는 거 위주로 못 때리냐? 가까운 강한 처음으로 하자 그냥. 뭔 차이냐 대체? 봐도 모르겠다 나는. 레벨업.
깨는 거 위주로 하기 위해서 바나나 농장을 안 하겠습니다. 비싸네요. 예전에 캐모에서 많이 갈렸어 나는. 궁금하다. 별로 모르겠어. 어. 솔직히 모르겠어. 알못이야 나. 아, 네 개씩 터뜨려. 이거 해놓으면은 다 값할 것 같은데? 300원이면 되는데. 흑린자로 간다. 닌자 좋네. 아 물론 물론 이런 애들의 이 번개만한 그건 없지만 괜찮네. 닌자밖에 이제 할 게 없잖아. 탐지기 없냐? 탐지기 주변 탐지해 주는 거? 찾아보자 좀. 전에는 뭐 잡았던 거 같은데 어떻게? 탐지기 없어? 탐지 해줄 것 같은 녀석이 없는데 그냥? 아 3,000원 너무 비싸요. 더블샷 풍선지수. 어 이거는 약간 박합할 것 같다. 사거리 증가는 딱 한 번까지만 되는구나. 빨리 나와. 나와. 그렇지. 야, 캐모 풍선이 터지면은 그 번개 처리용 풍선이 나오네. 악마 같은 놈들. 악마 같은 놈들. 풍선 지수 16,000 경험치. 악마 같은 놈들. 아무것도 못하잖아 얘네들. 캐모풍선도 함정은 밟을 거 아니야. 설치해보자고. 더 빠른 생산, 더 큰 적재, 긴 범위. 화력이 낮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차피 이거 뚫리면 지는데 뭔 상관이야. 아 너무 비싸다. 괜히 했다. 이렇게 오기는 하냐? 닌자가 밥줄이야네. 닌자 말고 제대로 나오는 애도 없다. 쟤네 상대로는 린린이 필요해. 그리고 캐모풍선이 성능에 비해서 돈을 안 줘. 너무 양아치야. 야 성능 어썸한 거에 비해서 돈이 안 돼. 야 번개 좋다. 번개까지만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드루이드는? 일반 풍선은 아주 비비지도 못해. 야간 투시경도 혹시 볼 수 있나? 한번 해보자. 티어가 좀 낮긴 한데 내가 이제 쓰기에는. 아 이게 이런 역할이었구나. 그럼 무조건 해야지.
레벨업 50. 시간이 사라지는 기분이야 이게. 아 이제는 드루이드가 아예 못 쏴. 캐모풍선만 나와서 아이 너무 양아치예요. 번개 좋고요. 제옥소만 믿고 있어 나는. 아, 너무 공속 느리다 근데 인간적으로 좀 심하네 얘는 좀. 아 이거 나 이제 조리있게 써야돼. 이런식으로 가면 위험할 것 같아. 물품 드롭은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자. 아 저런거 할 때가 아니야. 이번에 깨야돼. 나 지금 많이 졌잖아. 뭔가 나 솔직히 하고 싶긴 한데 깨야돼. 빨리 부셔봐. 저거 하나면은 닌자 몇 명씩 할 수 있는데 좀 손해야. 어려움 난이도인데 거기다. 끝까지 가자 얘네로 닌자로. 이제 닌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아 근데 이거 잠깐만 번개는 이거 잠깐 이거 폭탄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설마 내부에서 폭탄 나오냐? 이러면은 망하지. 일단 더블샷. 야야 터트려야 돼. 어 말도 안 돼. 잠깐만. 폭탄. 번개까지 못 가지. 이거 해놔야지. 야 잠깐 이거 좀 심했는데? 미사일 필요하다. 미사일을 약품 안 돼. 번개로는 보충할 수 없는 그게 있어. 와 나 이거 폭탄에서 가버릴 뻔했네. 이거 너무 험인걸? 심지어 앞정으로 폭탄 못 터뜨려. 미친거 양쪽 라인 잘 써야겠다 이거. 어 빨리 터뜨려봐. 어, 갈 뻔해. 30이야. 아, 저건 뭐야. 저 터리띠는 빨리 터뜨려. 캐모가 문제가 아니다. 캐모는 솔직히 잡어. 충분히. 야, 근데 하트 캐모도 있네. 반경을 증가시킵니다. 빨리 미사일 들이대. 태어풍선은 또 안 맞냐 저거 하면은? 야 잠깐만 이게 뭐니? 못 이기겠는데 나? 어 이거 좀 심한데 얘네? 어 잠깐만 일단 영웅 바꿔. 아 이거 좀 심하네? 게임 내 비용 750원이야? 900원이네? 포병대 지휘는 뭐야? 난 얘로 할래. 하트 원숭이도 뭔가 풀렸구만? 하면 어떻게 돼? 플라즈마 원숭이 팬클럽. 드레이드 번개고 풀렸다.
아예 초반부터 폭탄을 빼고 갔어야 되나봐. 어, 드루이드랑 닌자를 섞으면 될 것 같아. 뭐 다른 거 갈 필요 없이 그냥 걔네 티어로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어려움으로 가자. 아 너무 헬인데 게임. 나 이거 2시간 동안 하나를 못 깨냐 설마? 에이 너무하잖아 그거는. 나 드루이드 나와봐. 드루이드가 막아줄 거야. 잠깐만. 야 드루이드 정신 안 차리나. 아직이다. 둘 다 한번 업글 해둘 걸 그랬나? 아 저기 또 못 때리니? 잠깐만. 야야야야야야. 아 이제 자 다시 할래. 아 이거 좀 그런데. 재시작. 아싸리, 아싸리 밑에다 배치하자. 아 드루이드 괜찮은데, 싸고 좋은데. 박수 못하고 있어 지금. 아니면 법사 한번 해볼까? 근데 기본 공격이 너무 좋아 드루이드가 법사보다. 대장 언제 만드냐?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캐모타워 감지하는 법을. 캐모타워를 감지하는 능력만 내가 넣을 수가 있으면은 안전하게 갈 텐데. 감지할 수 있는 그 약간 이제 토템 그런 거 없어? 토템 역할 하나네? 아 다행히 초록색까지 때리는 거는 정말 다행이다. 어 명당이긴 하네. 제오비야? 너무 비싸다. 800원. 됐다 드디어 됐다. 나와라. 오우 야 상남자. 이거 능력을 거의 안 썼네? 능력 쓰는 건 약간 손 많이 가서 귀찮은데. 캐모 나오기 전까지는 이걸로 가야겠지? 빠르다. 서브 한번 쓴 거야? 이게 뭐 범위라 그랬나? 어느 게 범위? 이거라 그랬나? 이거 한번 해보자. 얼마 그렇게 비싸지도 않네. 엄청 비싸고 그런 것도 아니네. 일단은 병사 더. 문제는 강철 풍선 나왔을 때 얘가 다 대처가 되었냐인데 얘 하나로. 그거까지 감안하면 번개를 미리 뽑아놔야 되나? 아, 어떻게 되겠지 뭐. 그렇지. 그래 잘 쓰는구만. 탐지계통이 필요한데? 언놈이 감지해줄라나? 진짜 감지하는 애가 아예 없는 거야?
캐모가 어떻게 잡았냐 나 그럼 예전에는? 역시 번개맨 훌륭해. 5레벨 뒤로 민다 그랬지. 2000원 내면은 일단은 번개맨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해야겠다. 번개맨이 나무를 안 뿌리는 거야? 나무 뿌리면서 번개 쏘는 거겠지. 야 아주 칼같이 맞는다. 야 자 잠깐만 캐모 뭐야. 캐모 못 봐 얘? 최소한이라도 좀 돌려보자. 너 이제 볼 수 있냐? 아, 그 뭐 세다. 캐모에 대한 투자를 최소한으로 꺾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제일 난 것 같은데. 일단 번개로 강철을 깨는 거는 아주 훌륭하고 아주 잘 지고. 아주 흡족해. 더블샷 한 3마리만 있어도 어떻게 다 막지 않을까. 캐모 정도는 캐모에 대한 투자를 잘 넣어야 되네. 게임 되게 시계 들어오네. 다른 업글이 있나? 캐모 잘 잡죠? 그렇지. 어, 이제 멈추는구나, 맞으면은. 야, PC풍선. 아, 나 슈퍼맨 원숭이 모르겠는데 이거 뭐 좋은 거냐? 아, 잠깐 이거 아니지. 태양의 사원, 태양의 신, 흑 챔피언. 흑기사, 울트라 시력, 기술 테러, 로봇 원숭이. 제일 비싼 거 해야지, 나중에. 일단 이대로 가다가 한번 써보자.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일 좋은 원숭인데, 그래도. 숭인데. 지금까지 63라운드 넘으려면은 뭔가 더 필요해. 약간 솔직히 지금 여기서 약간 캐모용인 얘네들 빼고 얘를 넣으면 될 것 같긴 한데 번개를 더 넣으면 그래도 더 필요할 것 같다. 꼬라질 보니까 너는 너가 부셔주지 않을까? 어, 여기다 일단 놓고. 어, 다 닿네 얘는. 수백 개의 닷을 던진다며. 아무리 봐도 별론데. 아무리 봐도 별론데. 레이저를 해놔야지 일단은 뭐 터트리긴 할 테니까 뭐가 됐건. 다음에 이제 그거 나오죠. 그분 언제 되냐 이거. 야 금방 먹긴 한다 또. 야 주짓수 업글 되네?
3,000원이면 되네. 그렇지. 내가 볼 수 있냐 너도? 얘는 못 보지 캐모. 좀 그런데. 레이저 폭발. 플라즈마 레이저. 2,700원이야? 또 엄청나게 비싸고 그러진 않네 또. 나 이렇게 보면 약간 좋아 보인다. 재생 무지개와 캐모 무지개. 캐모 무지개는 조금 후달리는데. 아니구나. 잘 잡네. 뚫릴 게 없구만 아주 그냥. 번개맨 하나씩 두고 예쁘게 잘 넣자. 바깥 할 수 있게. 강철은 더 잘 끼겠지? 플라즈마 기대하고 있어 나는. 어 왜 이렇게 센 거 같냐? 아 캐모 못 잡는다. 캐모가 문제야. 캐모에 들어갈 그거 투자를 다른 데 돌릴 수만 있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야 슈퍼 세긴 한가 본데? 슈퍼 한데 나름? 마감 좋았고요. 이 정도 캐모는 둘이서 제거해줘야지. 그렇지. 얘는 뭐 쏘지도 않았는데 레버를 했냐? 태양의 아바타 4천 먹어? 저 캐모만 제압할 수 있으면은 너도 될 것 같다. 어 괜찮네. 의외로 엄청나게 강력해서 이쪽 라인도 커버해주고 반대쪽 여기 라인 커버해주는 게 크니까 아래도 세고. 태양의 아바타. 오 뭔가 좋은 거냐? 부분이 안 간대 나는. 너가 효율 좋으니까 번개구까지 가자 너는. 어 뭔가 싹 민다 또? 얘네 둘만 그거 가면 되겠다 그 최고 티어. 아 자리 좋다. 여기 라인을 빼놓을 수가 없네. 금방 울려. 토네이도 좋은데? 캐모 떼거지라고? 잠깐만 진정해 캐모 떼거지 진정해 캐모 떼거지 진정해. 그렇지 아 오싹 했다 나. 주짓수의 힘을 보여줘. 캐모만 노리길 못하나 얘는? 슬슬 센 거 나오면 나 힘들 것 같은데. 아 토네이도 좋네. 엄청 좋네. 그린풋 내가 좋아하는 드루이드 쪽이네. 어 되게 좋다. 난 뒤로 살짝 밀어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구만. 어차피 진짜 고비는 캐모가 아니니까 어 그거죠. 강철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하는 게 날라나? 아니 아직 10라운드 남았으니까. 강철까지는. 그 7천 금방 모으냐? 야 너 진짜 금방 모으긴 한다 혼자서. 야
폭풍 하나 있는 게 되게 좋네. 되게 안 모이긴 한다. 되게 안 모이긴 하네. 6400 비싸. 지금까지 제일 비싼 것 같아. 그거 팬클럽 빼면은. 아, 저게 번개고요? 와, 엄청 세 보인다. 와. 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좋아 보인다. 결정해야겠는데, 캐모 쪽으로 손을 봐야 될지. 일단은. 아, 캐모 위험한데? 여기서 주짓수를 하나 더 넣어야 되나? 아, 슬슬 온다, 슬슬 온다. 그라운드 온다, 슬슬. 그라운드 슬슬 온다. 아, 캐모도 위트위트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벨로 짜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폭풍 넣어. 아, 플라즈마 좋다, 야. 올라가냐? 얼마 남았어? 5,000. 1,500개 남았네요? 마의 라운드가 다가오고 있어. 조심해야 돼. 강철 풍선 주짓수 하나? 아까 위트위트 했으니까 하나 해야겠지? 아, 너무 갈등된다.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했으면 된 것 같고. 번개구를 하느냐인데.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되냐? 번개로 되는 거야? 번개 안 쏘는데? 아, 이거 캐모네. 아, 이거 강철 캐모네. 그래서 자, 저게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 아, 자, 그러면은 뭘로 제거해야 되는 거야? 강철 캐모면은? 아, 자, 아, 왜, 아, 왜 안 쏘냈는데 강철 캐모네. 아, 나는 좀 더 튼튼해가지고 문양을 쐬는 건 줄 알았는데 좀. 저러면 뭘로 잡아야 되냐? 폭격기 쪽을 찍어야 되나? 한번 찍어보자. 아, 이거 좀 그런데. 일단 찍고 생각해. 아, 뭐 하냐. 느낌표 자동 추적해서 터트립니다. 아, 잠깐만, 이게 아니지. 그 계속 바깥 드루이드로 바꾸자. 홈으로 가고. 아, 캐모 강철이라서 못 잡는 거구나. 그럼 아까 나 어떻게 잡아? 63라운드 갈 때는 일방풍선 옆에 끼어있어서 그냥 맞췄나 내가? 늑대정령으로 물리적 장애물을 뚫고 공격할 수 있다. 뭐냐 얘는. 별게 다 있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필요 없잖아, 저거. 금액 같은 거 필요한 거요? 힘도 안 쓸 거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아, 이런 게 있어서 강화가 되는 거야. 아, 이런 게 있었어? 아, 30레벨에서부터? 그러면은 아직 멀었네. 아, 나는 깨야지 먹는 줄 알고. 느낌표 뭔데? 경주 이동, 1일 도전. 이게 뭐야? 새끼. 경주. 난 로그인 되도록이면 하고 싶지 않아, 이 아이디로. 하, 포기할 수 없다. 무조건 어려움으로 깬다. 뭔가 좀 받쳐줘야지 깰 수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용납할 수 없어.
아이 뭐하냐? 왜 여기다 놨냐? 미쳤나? 정신 안 차려? 불러와. 와 장풍 쏘네? 이게 신박하다. 당연히 이것도 되겠지. 캐모 쏠 수 있냐? 캐모 쏠 수 있어야 돼. 혹시 궁수가 잡아준 건가? 60 그거는? 어 야 이거 유도되네? 깔끔. 모든 마법 원숭이의 관통력 2 증가한다. 야 이게 뭐야. 마법 원숭이 한번 가자 이번에는. 너 좀 뭐가 비싸냐 둘 중에. 불덩이가 비싸네? 불덩이 위주로 할까? 왠지 셀 것 같아? 번개도 셌기 때문에 불덩이로 가자. 조금 멀구만? 관통력 2나 올려주는데. 근데 얘도 마법 원숭이냐? 드루이드가 올려주는 건데 얘도 포함 되겠지. 마법관 모든 관통력이니까. 아 마법 원숭이, 마법사 원숭이, 마법을 쓰는 원숭이란 뜻에서 마법 원숭이라고 해놓은 거 아닐까? 그렇겠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그 폭탄 어떡하냐 나? 박격포 해야 되나? 아니 얘도 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쓰레기야. 보고 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 눈에 보이는 것만 쏴. 슈퍼 원숭이야 무슨. 캐모 해줘야 돼 얘가. 울트라 시력. 아 이건가 봐. 어 울트라 시력 여기 있네. 이걸로 보는 건가 보네. 아씨 좀 더 조리 있게 볼걸. 그러면은 이 녀석 울트라 시력 해서 한번 믿어보자. 어 쟤한테 몰빵하자. 울트라 시력까지만 하고 위쪽으로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아 일단 해봐. 다트 던질 거 아니야. 아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다트 던지겠어? 던질 것 같아. 흑 챔피언은 배트맨이잖아. 그러면은 울트라 시력까지만 가고 태양의 아바타로 가자. 이렇게 다섯 개 라인으로 가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철 캐모니까 그거 잡으려면 제가 있어야겠네. 선택을 하고 뭐 그럴 나버리 그런 게 없네. 일단은 또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잡을게. 불안하단 말이야. 캐모는 좀 오래 걸릴 거 아니야 어차피. 뭐야 토템 뭐야. 오, 되게 좋아 보인다 얘. 얘는 좀 쓸데없는 짓을 좀 하네. 용의 입김. 30개밖에 못 먹었어? 못하냐. 그래도 라인을 쓰는 건 다행이네. 뭐 이런 데 써가지고 못 맞추고 이러진 않나 보네. 쭉쭉 뽑아라. 허가가 된다면은 바로 가고 싶은데 이 녀석으로. 여건이 된다면. 이제 기본 타워 좀 있어야 되긴 하겠는데. 세다 충분히. 뭐 딱히 뭐 안해도 40라운드까지 버티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녀석을 내려가는 걸로? 차용하는 걸로? 여기다 넣어도 되겠어. 슈퍼 원숭이 두 마리 넣자.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어차피 단일 타겟인데 뭐 어때. 야 되게 잘 맞춘다. 얘 너무 센 거 아니야? 오벨인데 뭔가? 터트리는 힘을 증가시킵니다. 야 이거 망했다. 어 아니네? 막았네? 얼마야? 200은 버텨줄 거지? 오 잘 막는다. 진짜 잘 막는다.
저 중요한 부분을 안 썼는데도 이렇게 잘 막어? 어, 슈퍼송이. 아, 캐모다. 아이. 아직 캐모 못 보는데. 하나 정도는 막아줘, 알아서. 레벨업. 어, 알아서 막겠지 뭐. 넉백 해줘야 돼 얘가. 야, 넉백 3200. 아, 뭐 얘는 원래 비싸지. 넉백하면 얼마나 넉백하는 거야? 옆으로 살짝은 아니겠지? 옆으로 살짝 하면서 넉백 됐습니다 이러면 진짜 열받을 것 같은데. 강철풍선이다. 야, 강철풍선 터트릴 수 있어? 어, 좋네. 존좋. 이게 사거리였나? 아, 이거 별론 것 같은데. 올라가는 방법이 있긴 한 거야. 데미지 못 넣는 거 아니야, 그냥 아예 저거는? 야, 의문의 복병이었던 강철을 막았어. 그렇지. 울트라 시력 1200이면 된다. 어, 싸다. 엄청 싸다. 아, 제발. 제발! 제발 닌자야. 야, 어떻게 한 컷을 남기고 제가 나와버렸냐. 됐어 됐어. 최대한 막아봐. 최대한. 최대한 막아봐. 최대한. 그래, 이 정도 됐어. 이 정도 됐어. 다음부터 울트라 시력이야. 분명 당연히. 그렇지, 캐모 풍선 볼 수 있게 해준다. 이거지. 그리고 레이저로 플라즈마까지 혼자 다 막겠다 얘가 거의. 슈퍼 사정거리 하면 어떻게 되냐. 됐어, 안해. 어, 좋다. 캐모도 다 썰어 담을 수 있지? 당근이지? 안 될 리가 없지? 그렇게 믿고 있어. 너 폭탄으로 가야겠다, 얘는. 마름새 설치한다. 섬광하면 어떻게 돼? 기절시켜? 어, 됐어, 그런 거. 마름새가 폭탄도 깨나? 강철 관통되나? 야, 바로 가겠다. 2700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강철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 법사를 뭐 가던가 하도록 하죠. 와, 캐모 녹이는 것 봐. 이거지. 야, 강하구만. 이제 법타워 가자. 법타워 2식 추가되는데 해야지. 범위 닿는 거냐 이거? 이 능력에? 아, 쎄한데 좀? 안 닿는 거 아니냐 저거? 관통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강철까지 깨주지 않을까? 부탁합니다. 강철 깨주세요. 강력한 마술. 강철풍선이랑 캐모풍선이 문제인데 이분이 해줘야지. 슈퍼 원숭인데. 슈숭인데. 아, 진짜 세긴 하다. 엄청 세네. 마음에 드는데. 근데 넉백이 은근히 좋다. 약간 넉백이라기보단 멈추네. 계속 때리니까 잽 계속해서 계속 경직 걸리는 것 같아. 슈퍼 원숭 여기도. 저도 당연히 이거 해야지. 넉백.
야, 캐모 풍선 못 와. 으썸. 가차 없지? 40라운드 언제 넘어갔냐? 넘어간지도 못 봤는데? 넉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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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비싸다. 울트라 시절까지 가야되는데 넉백이 비싸버리니까 힘들다. 야 금방 좋아요. 이걸로 캐모슬레이어 나왔다. 걱정 없겠다 이건. 여기까지 안돼. 안되면 안되지. 결국 슈퍼 원숭이야? 기승전 슈퍼야? 레이저까지 닿겠지. 레이저인데 레이저인데 강철도 못 부수면 안되지. 와 슈송이 둘. 캐모는 접근도 못하죠? 접근도 못하고요. 화염벽 4개면은 마패 아니냐. 마패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마법 장벽이야? 저런 것도 있어? 와, 없는 게 없구나? 저런 거 있으면은 해야지 스파이크. 아 드루이드 해야 되나? 드루이드가 물리를 때리니까 드루이드 30레벨 원숭이 지식 포인트 하나 영구적인 혜택을 줍니다. 어 재밌구만. 재미지구만 아주. 너도 법사로 분류되는 거 맞지? 야, 강력하다. 좀 걱정 없는데? 저 불도 통과를 한단 말이야. 저렇게 억세게 생겼는데? 용의 입김 피닉스 소환. 아, 아직 멀었네? 입김 가자. 형태가 바뀌었어. 엄청 빨라. 오, 야 이거 슈퍼원숭이급인데? 물론 캐모 감지 못하니까 미만이지만. 캐모 감지하냐? 아니지? 20초 동안 사정 없이 파괴합니다. 이거 저거는 좀 아 근데 관통력 올라가서 너무 좋긴 하다. 드리드 좋네. 나무가 가득 차면 머니로 변하면서 터진다. 별게 다 있네. 캐모 슬레이어 해 빨리. 뭐해? 야 잘 잡는다. 닌자도 나름대로 저거 있는데 효과가. 이 라인 벗어나면 화력 확 떨어져. 절대 벗어나면 안 돼.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오, 쎄다. 엄청 쎄다. 야, 번개 엄청 좋다고 생각했는데 번개 씹어먹는데, 그냥? 화력이? 야 엄청 세네. 얘까지만 딱 찍고 슈숭이 가자. 야, 잘 깬다. 잘 깨 아주 그냥. 아 오질 못해 오질 못해. 관통 2까지 붙어있는데 녹아버리죠? 아 드루이드 쓰레기였어.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좀비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좀비 풍선 같은 거 헛짓거리야. 빨리 빨리 이렇게 다 깨버려. 그냥 아무도 못 오게. 야 벌써 56라운드인데 안정적이네 아주. 와 캐모의 시대다. 아 제발
나가라 제발 진짜. 이건 막아야 된다. 이건 막아야 된다. 이거는 막아야 돼. 아우 짜증나 이씨. 드루이드 괜히 넣었어. 어 진짜 세다. 이거 안 합니다. 그거 하는 거. 원숭이 업글. 더 포인트 쌓아서 한꺼번에 하지 뭐. 볼 것도 많을 텐데. 아이 혐인데. 솔직히 혐인데. 닌자 뽑아야겠다. 어 이거 다음 닌자 뽑고 그 다음에 이 수인 가야겠다. 솔직히 슈퍼 송이가 세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슈퍼 송이만 하면은 이러면 이렇게 티어가 많을 필요도 없잖아. 그냥 슈퍼 송이만 하면 되잖아. 나는. 아, 약간 이제 혼돈이 오는데 슬슬. 뭐해? 아까 저거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 솔직히. 아 몰라. 자동으로 쓰는 거냐 이거? 아 아니구나, 내가 쓰는 거구나. 야 진짜 엄청 세다. 이거 설명이 안 뜰 거면 왜 해놓는 거냐 이거. 어떻게 내가 볼 수 있는데 못 보... 아 사정거리 내 모든 마법 원숭이 관통력 증가한다. 여기까지네. 나중에 하나는 해야겠다. 그럼 이거는 극강 효율이네. 캐모 못 보냐? 아 오늘 모바일 게임 합니다. 아 얘 캐모까지 봐주면 너무 좋을 텐데 못 보나 보네. 하등한 녀석. 더 많은 풍선 터뜨린다. 일단은 바로 다이렉트로 가죠. 이 녀석으로. 이 녀석 600원인가 900원 정도만 있으면 바로 됐으니까. 야, 너무 얘가 세다. 근데 혼자서 다 틀어막아 버리네. 공속 증가 다음은 또. 자리도 되게 좋아. 쭉 불러와. 야 역시 관통 두 개라 그런지 좋긴 하다. 어. 딜 넣는 급이 다르네. 1단계인데도. 어, 다행. 추승이까지 버텨줘야 된다. 버틸 수 있냐? 어 못 버티지? 아니 야 엄청 세네. 런굴로 버티자. 아 뭐 랜덤으로 받고 있어 런굴을. 야 이거 영웅빨이잖아. 개 사기 게임이잖아. 빨리 레벨업 했다. 터트리는 힘이 증가합니다. 터트리기는 기껏해야 풍선 터트리면서 증가하면 뭐. 그렇지. 몇 라운드에서 캐모 나왔지? 그때까지 버틸 수 있냐? 4,500원 모아야 되는데. 여긴 어차피 안 닿잖아. 여기만 이제 마법 원숭이 하고 나머지는 파워숭이 간다. 하나 나왔죠 앞배기로. 어 맞을 것 같다. 단가 같다.
야 너무 세다. 이게 거의 뭐 슈퍼송이급인데? 너무 센데? 아 지금은 괜찮죠? 강철 전까지 플라즈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 녀석이 강철 깨주겠지? 설마 이렇게 생겼는데 강철을 못 깨겠어? 강철만 딱 깨주면은 얘가 나를 잡을 테니까. 어 그렇지. 야 잘 깬다. 야 야 잘 깬다 잘 깬다. 그냥 플라즈마 하지 말까? 배트로 갈까 그냥? 엄청 셀 것 같은데 배트도. 제발 1000원만 더. 아까보다 훨씬 절약해서 왔어. 될 거야. 그때는 불도 업그레이드 쓰니까. 어, 될 것 같다. 이번에 캐모 딱 나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흑기사 가면은 뭐가 세질라나? 보자 한번. 아, 야, 꺼져봐. 아, 꺼져봐. 아, 야, 뭐야. 추가 피해 준다. 사정거리 올린다. 추가 피해 가자. 와, 졸라 비싸. 이렇게 비싸다니. 불러와! 아, 이거 할 돈이면 이거 그냥 하나 더 하는 게 낫겠다. 졸라 비싸네. 어 강력해. 끓을 때가 됐는데 이미? 이거 끊으면은 나는 종료해야 돼 완전. 이번 것만 하자. 이번 게임만 빨리 하자. 날래날래 뛰면은 빨리빨리 가겠지. 그렇지. 얘는 흑기사, 뒤에 있는 플라즈마. 좋은 밸런스야. 탐진 둘 다 해야 되고. 그렇지. 얼마나 깔끔해. 야 혼자서 다 쓸어담네. 그냥 한 바퀴를. 지식 포인트 증가. 그렇지 그렇지. 야 강철만 깨면 돼. 강철만 깨면 돼. 강철만 강철만. 그렇지. 아주 강력하죠. 넉백이 아니라 울트라 시력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네. 아이씨. 애초에 캐모 강철 캐모 강철이 있는 게 개사기야. 캐모 강철 때문에 얘도 흑기사를 하면 안 되네. 생각해보니까 입고 있었는데 노부터 시력까지네. 캐모 강철을 잡으려면 무조건 레이저가 있어야 되니까. 캐모 마법 달린 캐모도 있나? 어, 안 되지. 다음 거 솔직히 시커멓긴 했어. 하지만 안 되지. 이거 설치해야겠다. 안되겠다. 조금 너무 튀어났긴 한데. 그래도 일단 마법진 깨야지. 600원 들여서 깨고요. 레즈 폭발. 마법진은 몰라. 내 소관이 아니야 이제. 근데 그게 캐모를 봐줄까? 마법 달린 캐모 같은 거 없겠지? 있으면 그냥 졌다고 생각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진 거야 있으면은. 그냥 닌자를 좀 넣을까? 그럼 그걸 대비해서. 어 강하다. 그런데 닌자를 좀 넣으면 되겠네.
약간 자리가 좋은데 슈퍼 넣기엔 애매한 그런 구간에 이렇게. 법사가 좀 필요하겠다. 비싸긴 하지만 추가 관통 있으니까. 능력 뭐라고 얘는? 아, 애매하단 말이야. 저기 투자할 거면 파워 원숭이가 이제 캐모를 보니까. 그렇지, 닌자가 잘 깨주죠? 마법진. 저런 게 벌써 나오네. 하트로. 아, 아, 이거 거짓말이죠? 아, 씨. 역겹네요. 역겹스. 빨리 그거 감지해야 된다. 무조건 감지해야 돼. 예외 없어. 감지까지 무조건 가는 거야. 와, 어썸하긴 하네. 야, 진짜 돈 많이 준다 한 번에. 이게 50나의 힘인가? 야, 이 정도면 솔직히 강철 캐모도 다 잡지. 플라즈마를 좀 얹긴 해야겠다. 살짝 입혀넣긴 해야겠네. 레이저 클라스 좀 보소. 불러와. 여기다가 닌자 해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마법진 혹시 모르니까. 아, 빨리 소환해봐. 그렇지. 너가 다 잡는 거야. 그렇지. 태양의 아바타 해제. 야, 데미지 좀 봐. 와, 24,000원 들어가? 이거 이렇게 첫 번째 거부터 제일 비싼 거 써버리면은 좀 그렇지 않나? 게임이? 뭐 좀 이상한데, 느낌 쎄한데 좀. 인가 한번 하자. 범위진가. 불러와. 여기 찍으면 되겠지? 재생 차단기. 마을레. 아, 잠깐만. 아, 뭐 귀찮게 이런 거 자꾸 뜨는 거야. 뭐 게임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 와, 이런 것도 있어? 세일해주는 게 있어. 원숭이 사, 원숭이 타운, 원숭이 도시. 참나. 근데 나 이걸로 갈래. 이거 어떻게 먹어, 이 포인트를? 이러고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해가 안 되는데? 공격 기능이 있는 거야? 내가 모를 뿐이지 공격 기능이 있는 건가? 와, 범위 넓어졌다. 플라즈마. 플라즈마 돌이다. 마의 63라운드 기대되는구만. 이 화력인데 63라운드 안에 5,000원 모을 수 있냐? 모을 수 있겠지? 모아야 돼. 모을 수 있겠지가 아니야. 모아야 돼. 예외 없어. 모아야 돼. 모으고 슈퍼 원숭이 둘도 박으면 되겠다. 빈틈 없지? 내구도 부수지? 연사되지? 넉백되지? 관통되지? 캐모 보지? 그, 아, 캐모 은신 감지? 아,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기분 나쁘네요. 아, 기분 나빠. 온다! 왔다, 왔다, 왔다! 야, 오다. 야, 돌아가라 그래. 어디서 이씨, 캐모철 돌파. 다음 이제 화력으로 나오죠? 레벨업. 원숭이 지식. 무조건 슈퍼 원숭이 간다, 저거.
와, 어썸하다. 저 60라운드인가? 하지만 이 한 바퀴를 못 돌아. 그렇지. 최후의 보루 아직 있다. 닿냐 저기까지? 와, 신기하네. 그래, 네가 닿으면은 벗겨낼 수 있잖아 저거. 야, 닌자 은근히 열일하지 않나요? 나름 열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뱃맨 가자 한번. 뱃맨도 한번 가야겠다. 얘네가 다 잡네. 뭐 이거 얘는 경험치가 부족할 날이 없을 것 같아. 벌써 6만이야. 소환할 돈이 없을 뿐. 어썸. 야, 마이 63라운드다 가자 덕백. 못오게 못오게 틀어막어. 시력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얘가 가 여기까지 왔는데 물 안 갈 이유가 없지. 6천원이나 한다고? 추가 피해 준다 그러니까 써먹어봐야겠어. 야, 마의 라운드 그냥 막았다. 그냥은 아니구나. 비트비트하긴 하네. 방경진가? 공격 속도 증가도 있어? 와, 달달하구만. 남은 15라운드 안에 흑기사가 나올 것이다. 믿고 있다. 이렇게 선선히 나오지? 한꺼번에 퍽 내야지 그냥. 어? 아, 이 터트리는 맛 너무 좋아. 나 이거 2부도 하려 그랬는데 2부에는 별모소 해야겠다. 야, 얼마를 주는 거야 한 라운드에서? 너무 빡센데 인간적으로? 기사 빨리 뽑아야겠는데? 아니면 얼리는 거라도 뽑던가. 흑챔 6만원. 때리는 거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을까? 와라. 여기까지면 될 것 같아. 네 마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어야 되려나? 아래에 하나 할 수 있네. 아래에다 하나 하자. 레벨 12 터트리는 힘 증가. 야, 이젠 단순해졌네. 그래, 너무 많이 갔어. 이거 끝날 때까지 23,000 못 모을 것 같으니까. 그쵸? 11라운드 남았는데 그때까지 계속 모을 순 없고 당장 쓸 수 있는 거 올리자. 뭐야 이거? 오, 야, 오, 오. 어우, 야. 돈 많이 주잖아. 저런 능력이었구만. 진작에 쓸 걸. 아, 뭐 왜 이렇게 잘 줘? 많이 준다. 저렇게 많이 줄 줄은 몰랐는데.
좋구만. 야, 배트 뭐였지? 배트링 아니잖아. 어찌됐건 배트맨 수리검 개많이 나와. 나도 업그레이드 하겠구나 얘. 속도 증가? 와, 그냥 단순하게 좋다 저거는. 속도 상승이야? 와, 붉은 게 앞으로 뭐다. 저게 왔는데. 뭐니? 끝난 거 같은데 게임? 두 개는 오바죠? 선 넘으려 그러네? 이 새끼들이고. 근데 슈퍼 원숭이 만한 게 없어. 다른 거랑 좀 안 엮여. 뭐 범위 같은 걸 쓸라 그래도 슈퍼 원숭이가 그냥 계속 밀면서 못 오게 하는 게 더 세서. 나중 가면은 이렇게 슈퍼 원숭이 있어도 다 밀릴 것 같긴 한데. 플라즈마 나올 때쯤에 딱 끝나겠다. 아, 옛날에 추억의 풍선 게임이죠. 아직까지도 나왔습니다, 풍선 게임이. 끝나간다, 드디어. 한 편에서 하나 끝내는구나, 그래도. 전 이거 하고, 식사하고 와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게임 많이 했네요. 어, 여기 너무 많이 주는데, 돈? 아, 나무 박아. 아, 나무 박는 거 너무 귀찮다. 그냥 하기 싫은데, 이거 좀. 이거나 좀 써볼까? 아, 야,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 5라운드 남았어. 저 여유는 승자에게만 어울린다. 결국 슈퍼송이가 다 해내는구만. 슈퍼송이 처음에 안 좋다고 욕했는데 바로 바닥에 머리 박고 사죄해야겠어. 너무 좋아 슈퍼송이. 예스. 플라즈마 접근을 못하죠? 근데 약간 불안한데 뭔가? 이래 되는 건가? 와, 진짜 많다. 이걸 뚫는다고? 야, 잠깐 웃기지 마. 야! 야, 그만. 야, 말도 안 돼. 야, 말이 돼 이게? 와.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가 졌다. 항복.